자, 오늘은 학점냉제 경영학사 과정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영상보다 이 텍스트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카페클 링크 통해서 봐주셔도 되실 것 같고, 관련된 내용으로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이렇게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주시거나 하단에 나와져 있는 링크 통해서 주시거나 대표 전화로 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그100% 강의로 학위 취득을 하는 전공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활용도가 높은 학과가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뭐 학위 취득을 한다라든지 학위를 취득한다라든지 또는 대학원 진학 또는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 보통 경영학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 뭐 취업이라든지 뭐 승진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것 같고요. 자, 학점냉제 같은 경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예전에 한번 일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고등학교 일단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학력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진행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학위 취득 목적, 학위 취득이 뭐 2년제, 3년제, 4년제 이런 거 있고, 타 전공이라고 해서 복수 전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또는 뭐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이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4천원 내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진행해야 되고, 학점 인정 신청도 해야 되고, 추후에 학위 신청할 때 학위 신청도 해야 되고, 1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고, 학위 신청은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습자분들이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학습 플래너 분들이 전달 도움드리고 있고요. 경영학사 4년제, 보통 2년제는 경영 전문학사고, 경영 전문학사 4년제는 이제 경영 학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80학점을 취득하는 플랜이고, 학사는 140학점을 취득하는 플랜입니다. 이 140학점은 아무렇게나 따면 안 되고요. 전공이 60학점 이상 되고, 교양 수업이 30학점 이상 돼서 이 140학점 조건을 갖추셔야지 학위가 나옵니다. 학위증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나오냐? 보통은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해서 나오게 되는 학위증도 있고요. 이 대학의 장에 의해서 나오게 하는 학위증, 이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다 보니까 원하는 형태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전공 60학점이라고 했는데, 전공 중에서도 이 전공 필수 학점이 있고 전공 선택 학점이 있어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가 9과목입니다. 9과목이고 전공 선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당 교과목들을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60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20과목을 들어야 돼요. 한 과목당 3학점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전공 필수로 9과목이랑 전공 선택 11과목을 이수를 해서 60학점을 전공을 채우는 방법이 있겠고, 또 1년에는 동일 연도 1년에는 42학점까지밖에 온라인으로 취득을 못하고, 한 학기 최대로 들수 있는 학점은 24학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냉제로 학위를 취득받기 위해서는 이 의무 18학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점냉제 교육 기관을 통해서 이 18학점 이상을 또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러면은 경영학사를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 이 4년제 학위를 140학점, 그럼 1년에 42학점을 딸수 있으니까 2년이면은 84학점이고, 3년이면은 126학점. 그럼 3년 6개월을 해야지 이 140학점을 채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수 있어요. 일반 정규대학이랑 거의 비슷하죠.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을 시 이러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학습 기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학점 은행 지도를 이용을 하는 건데, 학점 은행 지도에 수업 들을 수 있는 거는 학점을 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는 독학사라고 해서 1단계부터 4단계 시험을 거쳐서 아무튼 시험을 통과가 되면 그것도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3년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경영학사로 진행했을 때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3개까지 딸수 있거든요, 자격증은. 그래서 이 3개를 따서 뭐 학점을 취득하면 기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산관리사를 땄다. 그리고 지금 20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땄다. 이거는 뭐 18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뭐 환경 테셋, 뭐 매경 테셋 등등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 아무튼 3개까지 딸수 있어요, 전공으로. 그래서 이 어떤 자격증들을 따는지에 대한 플랜도 점검을 받으셔야 될것 같고, 기존에 나는 자격증이 있다, 나는 기존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셨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학점 면제로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예전에 대학을 다니던 중퇴를 해서 또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대학을 다녔던 성적이 있다, 그것도 학점 면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이 최대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140학점을 따기 위해서 추가로 60학점 정도만 더 이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60학점은 온라인 수업으로만 들으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해서 진행하시면은 기간이 좀 줄어드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고,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경영학사를 학점 렌즈로 빠르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1대1 코칭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하단에 나와져 있는 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협찬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100개 넘는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 저희가 좀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설명글에 나와져 있는 이 블로그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민간 자격증 무료 수강 이벤트까지 참여하셔갖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도움될 만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